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뜨거운 불꽃 같은 시간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달콤하고 촉촉한 시간이죠. 몽환적인 분위기가 막 연출될 것 같네요. 네. 겨울은 사랑의 계절이잖아요. 2018년 팩탄 베스트기어 3탄 리버브 네. 부문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브 페달 굉장히 좋아하고요. 현재 페달 보드 위에도 두 종류의 리버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주 중에 특정한 곡 이외에는 거의 끄지도 않고 사용을 하고 좋아하는데 팩탐을 진행을 하면서 은총씨 리버브 시연을 듣고 아 리버브는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쓰는 방식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연주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사운드를 비빌 때 많이 썼거든요. 뭉길 때. 근데 높은 해상도의 리버브 그리고 톤을 잡을 때도 해상도 높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또렷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은총씨의 리버브를 듣고 저렇게 쓰라고 만든 페달이었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선정된 리버브들 네?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도 다양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스의 머큐리 7 은총씨 9.8 저 10점. 아 10점은 안 줬어요 제가. 0.2점을 왜 깎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소스 오디오의 벤트리스 듀얼 리버브 은총씨 9점 저 9점. 다음은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다크월드 은총씨 9.5점 저 9.5점. 다음에 월러스 오디오의 패덤 멀티펑션 리버브 은총씨 9점 저 9점. 다음에 서브디케이의 슈퍼스프링 시어리 은총씨 9.8점 저 11점을 줬어요. 10점을 드렸고 이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이펙트에도 분명히 트렌드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리버브 부분에 이름을 올린 페달들만 하더라도 듀얼 리버브나 멀티 성향의 리버브들을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만 잘하면 되던 시대는 분명히 지나가 버린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리뷰 당시에 저희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쳤던 페달 위에다 렉을 담았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머큐리 7 바로 이게 됐는데 충격이었죠. 이때부터 제가 리버브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리버브는 해상도 높은 리버브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저에게 일깨우셨던 리버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말 드리는 것보다 사운드로 오늘은 좀 많이 들어보죠. 네. 머큐리 7부터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 좀 작은 것 같아서 앰프 볼륨을 좀 더 출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번 시연할 때 다른 건 절대 쓰지 않을 거고요. 네. 오로지 리버브만 드릴 거예요. 믹스량을 좀 낮춰볼게요. 네.
믹스량을 낮춰보겠습니다. 제가 홀리문이랑 머큐리 세븐을 다루면서 소리가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소리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정말 이 오감을 자극하는 네. 리버브가 아니었나. 다음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벤트리스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옆입니다. 믹스를 좀 더 낮춰보겠습니다. 네. 믹스를 조금만 더 낮춰보겠습니다. 설정값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 머큐리 세븐이 기타 본연의 사운드 그리고 높은 해상도를 자랑한다면 벤트리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뽕끼가 있긴 있네요. 그 약간 좀 이게 좀 디지털스러운 거라 어쩔 수 없죠. 네, 약간. 뽕끼가 있어서. 근데 이거는 성능차라기보다는 성향차라고 네.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상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궁극의 사운드를 완성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크월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크는 너무 우주로 하기 때문에 월드로 가겠습니다. 네.
정말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가격과 비교할 수 없는 완성도로 수많은 형님들의 싸다구를 날렸던 패드업 리버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좋네요. 다음은 복잡한 리버브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그렇죠? 지킨 슈퍼 스트링 시어리를 만나보도록 얘는 좀 다를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이전에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눈 가리고 들었을 때 팬더의 앰프 스프링 리버브인지 이펙터인지 속일 수 있겠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때 실제로 비교했었지 않았나? 그렇죠. 비교도 했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정말 뭐랄까 물 안에 있었던 느낌이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이 다양한 리버브가 있지만 잘 만든 리버브들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싸구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못 만든 리버브들은 소리를 먹거나 뒤로 날려버리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적어도 여기 올라와 있는 친구들은 높은 해상도로 연주자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서 맞습니다.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명기와 일반기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갓
짙은 리프를 연주하면서 빨리빨리 저희가 지나가는 테스트는 진행을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뭐냐면은 이쪽을 은총 씨가 빠르게 원오프 하시고요. 제가 이쪽을 빠르게 원오프 할 테니까 5, 4, 3, 2, 1 순서로 계속 연주하시면 끊지 말고 한번 싹 들어보는 시간으로 네네네. 일단은 스프링 짧게 들어도 세팅 값도 있겠지만 확실히 개성들이 있네요. 정말 리버브는 사랑입니다. 이 다섯 개 중에서 2018년 은총 씨가 가장 인상 깊었던 리버브 하나 선정해 주시죠. 뭐 사실 저는 뭐 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이야기했었어서 네. 일부러 그걸 빼고 좀 새롭게 좀 주목하시라고 했는데, 리버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요, 패덤이랑 이제 머큐리 세븐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 역시 그냥 머큐리 세븐이 머큐리 세븐 아직까지 독보적이었죠. 들어본 것 중에 저한테는 최고의 기어가 아니었나. 저는 약간 출생 자체도 조금 특이했고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이름도 가장 인상이 깊었던 다크월드를 2018년 가장 인상 깊었던 리버브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정말 촬영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뭐랄까 이런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리버브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딜레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석호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